마을이 완전히 고립됐어요. 차도 못 다니고, 차들이 다 도로에 있고, 여기 위로는 올라갈 차가 하나도 없네. 여기서 빌빌거리다 못 갔나 봐, 차들이. 여기는 해안가 절벽들이 많아서, 버스, 눈에 대해서 남쪽은 눈이 쌓이는 일이 전혀 없는데, 이 서해안 폭설로 인해서, 차들이 하나도 안 가네, 저 위로. 고립됐어요, 마을이. 그래서 냉장고에다 가득 뭐 먹을 걸 채워놨나요, 이쪽 지역은. 근데 주로 눈이 쌓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, 이번 서해안 폭설로 인해서, 동네가, 뭐, 앞에 마을 회관 갈래도 차 타면 안 될 것 같아요, 여기는. 근데 우리 차는 되죠, 사륜이니까. 아유, 아유, 참, 눈을 한 박 뒤집어쓰고. 이게, 강원도 같은 평창 같은 데서는 눈이 오면은 제깍제깍 치워서. 그런데 이쪽 남쪽은 눈에 대해서 방비책이 없어요. 아주 고립돼서 지금 마을이 완전히 버스가 끊기니까 고립돼가지고 차도 못 나고 그러네요. 뭐 이런 날 서울 같으면 당연히 가죠, 나가죠. 근데 여기는 남쪽이라 눈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. 그냥 눈 온 날은 집에 있어야 돼요.